세상에 날씬한 것들은 뭐라 출산부라 11번째 시즌을 맞이한 막대목은 영애씨 한신을 나와도 잊을 수 없는 여배우 김현숙 세종이 뿐이야 이 세상에 날씬한 것들은 뭐라 영엄마 모유수유 오늘 니네가 죄인이다 이런 분들이 나 어떡해 분당 시청률이 40%가 넘었다. 고향이 부산인데 왜 분당 분들이 날 거기 당신을 보고 쓰고 있는 시나리오가 있으니까는 오셔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당황스러웠대요. 왜 그 얘기를 안 하세요? 개인적인 건 괜찮아. 못할 거 많이 했죠. 뭐 겉털 장면이라든지 저기도 찬다든지. 뚱땅급으로 한 방에 콕. 이거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저도 당연히 열심히 했는데 결과까지 좋다는 것은 기록바를 좀 봐야겠네요. 혹시 저 말고도 이렇게 보니까 피부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현숙 씨 한 몇 킬로만 빼면 정말 미인일 텐데 그 근데 영애 씨 때문에 살을 못 볼 것 같다는 것도 들어요. 아 정말요? 영애 씨를 하는 도중에 시즌 한 2 굉장히 날씬하신 적 있어요. 예, 그때가 다른 영화 때문에 한 제가 5, 6kg 정도를 일부러 감량을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영애 언니 같지 않아요. 영애 언니가 왜 이렇게 됐어요? 변했어요. 초심을 잃었군요. 막 이런 생각이 진짜 송창희 대표님과 막 이하 뭐 많은 분들이 막 진짜로 회의가 열렸대요. 비상 회의가. 야 우리 저기 계약서에 적었어야 되는 거야. 키로 이하로 보는 절대 안 돼. 계약 파기다 이거는. 야 너무 재밌다. 계약을 어기는 것이다. 야 이거 기재 써야 되는 진짜로 심각하게 됐대요.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됐을 게 네. 영화가 끝나자마자 한 달 만에 요요가 와서 많은 분들이 역시 너는 프로야. 그랬는데 그 뭐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거 있죠. 캐릭터가 좀 이제 특수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적당히 그래도 관리하라고들 말씀해 주세요. 이제 정이 들다 보니까 안쓰러웠는지. 날씬한 것들은 가라 그랬잖아. 네. 정말 주변에 날씬한 것들은 친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요, 저는 주변에 다 이쁠 것 같아요. 예, 네. 이쁜 친구들도 많고 저 이쁜 게 좋아요. 오. 네. 근데 이제 제 기준은 또 일단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게 또 좋아야. 네. 아니 또 저는 성격 좋은 사람이 많죠. 사실. 전에 무슨 보석쇼에서 저도 이제 봤는데 같이 보니까 예쁜 모델들하고 많이 있어갖고 좀 친해져야겠다 생각도 들 정도로 옆에 예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러셔도 돼요? 자기야! 내년에 꼭 나랑 같이 오자! 얘 말고! 나도 얘 싫어! 애인보다 더 애인 같은 친구 박소연! 서로의 속마음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김현숙의 베스트 프렌드! 예쁜 것들의 대표주자 박소연! 그녀가 김현숙에 대해서 말한다. 김현숙 씨 원래 좀 이렇게 저처럼 마르고 이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에 대한 첫인상을 제가 물어봤었죠. 그랬더니 박소연? 괜히 좀 깐깐할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 마른 것들은 좀 예민하지 않아, 박소연? 뭐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처음에 딱 와서 저를 만나는 순간 제가 어머, 현숙 씨! 하고 벌떡 일어나서 막 반갑게 나오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저 언니는 내가 생각하는 스타일이 아니구나. 거의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구나라고. 그러니까 저를 만난 지 한 2-3초 만에 저에 대한 선입견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친해질 줄 몰랐대요. 근데 주변에 유일하게 아마 저 하나일걸요. 날씬한 것들 중에 좋아하는 거는. 김현숙 씨는 화면으로는 굉장히 파워가 넘치고 강한 스타일의 여자로 많이 비춰지는데요. 실제로는 꼼꼼하고 섬세해요. 그리고 또 서정적인 면도 있어요. 예, 집에서 음악 듣고 있고 또 요리도 집에서 요리하고 굉장히 꼼꼼해요. 예, 그러면서 의리도 있는 그런 여자예요. 한수가 우리가 알고 지낸 지도 정말 오래됐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좋은 관계로 의리 있는 친구로 남고 싶고 나는 네가 어디서 뭘 하든지 항상 네 편이야. 그리고 넌 항상 지금보다 더 잘 될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예뻐지고 더 섹시해져. 사랑해.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뭐냐면 여성들 같은 경우
화장품 CF 하면 아 인정받은 거예요 미모가. 근데 우리 김현숙 씨 또 CF 하셨잖아요. 네. 산소 같은 여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그냥 바르면 돼. 산소 같은 여자 보고 있나?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딱 들어왔을 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올 곳이 왔구나. 올 곳이 왔구나. 예. 화장품. 아 왜냐면은 네. 이게 뭐 상품도 여러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이가 들수록 특히 여자들은. 진짜 애티튜드가 올바르고 좋으면 이렇게 좀 풍겨나는 느낌이 아름다워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막 겉으로 보여졌을 때 어떤 뭐 눈이 막 이쁘고 크고 코가 오똑하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여자들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내면에서 우러나는 그 느낌 있잖아요. 예, 소위 아우라 같은 게 좀 아름다운 게 훨씬 더 저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알아봐 주신 거죠, 그분들이? 그런 맞는 분들이 저를 알아봐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죠. 몇 개 더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저는 좋은데 저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근데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지금 계속 우리가 잘 나가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 얘기 들으려고만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같이 공감하고 싶은 얘기는 이분이 오늘의 현숙 씨가 되기까지 얼마나 처절한 가난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들 모르는 사람.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요, 그냥 정말 잘 사는 집에 그렇죠. 정말 첫째나 막내 딸 누가 같은. 봐도 정말 대갓집 막내. 정말 종손. 왜냐하면 너무 당당해. 너무 좋고 너무 당당하고 자신감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다면 정말 거의. 거리가 먼. 네. 이렇게 생각만 해요.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맞아요. 아주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났을 것 같은 김현숙 씨가 연관 검색어가 가난이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티가 나나?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원래 호러머니로 삼남매를 저희 어머니가 키우셔가지고 예 지금 아버지 목사님하고는 이제 나중에 한참 예 나중에 이제 다시 그렇게 하신 거고 예 저희 오빠가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이제 삼남매니까 저희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러머니로 저희를 키우시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요즘도 사실은 여성들이 어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는 하지만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운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으로나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오게 된 게 이제 가난이었죠. 예, 경제적으로 풍족할 수가 없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그런 와중에도 좀 복지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뭐 홀로 되신 분들의 자녀들이나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젊은 시절부터 그 상담 일을 또 하셔가지고 뭐 청소년 상담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워낙 그런 활동을 좀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소년원 같은 데나 이런 데 가서 아이들과 이제 뭐 얘기를 대화를 좀 많이 하다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저한테도 하셨던 말씀이 정말 아이들은 문제가 없다. 부모들이 다 이제 문제다. 교육 때문에. 어머니가. 왜냐면은 사람이 이제 참 힘들고 외로울 때 그 한 번의 진짜 별거 아닌 한마디의 말, 한마디의 스킨십으로라도 그 아이들의 정말 상처나 이런 것들이 좀 치유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간과하고 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죠. 그런 것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걸 너무 알기 때문에 그런 복지관을 또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원망도 많이 했죠. 왜냐면 우리도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봐주세요. 다른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원망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좀 힘들었고 그럼 아르바이트도 뭐,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안 해본 게 없을 것 같은데 예, 연기자를 꿈꾸면서부터는 어쨌든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을 내 비전을 위해서는 이제 스스로가 자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뭐 아르바이트 많이 했죠. 거의 19살 때부터 거의 뭐
요식업종은 다 해본 것 같아요. 뭐 어, 갈비집, 뭐. 갈비집, 뭐 떡볶이집, 생선구이집. 먹는 걸로. 그렇게 탈국수집, 네, 뭐 주유소, 유선방송, 어, 뭐 거의 많이 했어요. 뭐 무대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어. 많이 했었고, 뭐 어. 거의 다 해봤었어요. 제가 근데. 지금까지 얘기 들으면서 공통점이 있어요. 저하고 현숙 네. 씨하고 네. 편모스라의 삼남매고. 어머니가 또 밖에 나가서 일을 하셔가지고 저는 우리 어머니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자식들이 집에서 밥을 먹는지 굶는지 모를 정도로 남을 위해서 또 애쓰시고 그렇죠. 거기까지 또 뭐 갔고요. 또 이제 19살부터 했다 그랬죠. 예, 예. 저는 15살부터 배달 안 해본 거 없어요. 신문배달, 철가방이라 하셨어요. 목사님 차이가 나는 게요. 이쪽은 가출을 안 했고 목사님 가출을 했어요. 그런 차이가 있네. 해볼 건 웬만한 건 다 해보셨네요. 예, 그래서 공감이 팍팍 그러니까요. 눈물도 나네 지금 막. 예, 아, 그런 가난이 경험만큼 좋은 건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랬었어요. 사실 그때는 또 나이도 어렸고 그래서 원망도 많이 됐던 게 이제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친구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칭찬받고 기특하다고 그러는데 뭐 가끔은 예, 그래도 뭐 이런 경험 또 언제 해보겠어라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즐거워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문득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밀려왔었죠. 그리고 그게 슬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내가 요즘은 이제 웰빙 시대니까 나는 정말 건강을 위해서 나는 좀 걸을 거야. 한 세 정거 정도는 나는 걸어야지. 뭐 이런 거는 선택권이 있는 건데 그건 이제 주머니에 차비가 있지만 내가 선택하는 건데 차비가 없어서 어떨 때는 정말 없어서 걸어야만 하는 사람은 굉장히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래도 이렇게 툭툭 정말 건드려도 정말 막 슬퍼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으니까 어린 마음에는 그게 굉장히 서글프더라고요. 그리고 예, 그리고 왜 이렇게 일하는 곳마다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지 가는 곳마다 심지어 이런 일화도 있어요. 진짜 너무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떡볶이집에 네. 일을 할 때도요 테이블이 다섯 개 여섯 개 있던 집이었어요. 시장통이 있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 정말 어떤 충동을 느꼈냐면요 하루에 제가 12시간씩 일을 했거든요. 보통 하면은 시간당 한 1800원씩 받고 그럼 하루 종일 12시간을 보통 일하면 한 달을 해봐야 65만 원이 채 안 돼요.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 쉰다 생각하면 한 달 중에. 그러면은 뭐 3만 8천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월급을 받아요. 뭐 그런데 일을 하고 있는데 진짜 어떨 때 너무 힘든데 손님이 나가도 끊임없이 12시간 동안 이게 막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막 순대를 썰다가 막 어지러운 거죠. 순간 난 정말 뛰쳐나가고 싶다 정말 이 공간에서 뭐 이런 충동도 막 들더라고. 근데 심지어 그렇게 장사가 잘 되던 데가 희한하게 제가 그만두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점장한테. 안 된다. 3개월 만에 망한 거예요. 어머나. 복덩이 복덩. 근데 그때도 나름 좀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센스 있게 했던 것 같아요. 손님들한테도. 심지어 떡볶이가 1인분에 1200원짜리인데 팁을 받고 그랬다니까요. 만 원 받고. 예, 뭐 그랬는데 어쨌든 뭘 할 때나. 그럼. 근데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 일을 할 때도 내가 연기자가 되는데 경험만큼 좋은 나의 재산이 없는데 연기자는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나의 이제 재산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생각하니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즐겁게 하고 나름대로 그랬는데 막 거의 안 해본. 근데 이상하게 하는 데마다 너무 바빠가지고 힘들었어요. 또 어머니가 이제 저희가 하다가 이제 너무 이제 힘들어져가지고 이제 내 식구가 버스도 잘 안 다니는 정류소가 아예 안 쓰는 곳에 약간 시골 같은 데로 이제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됐는데 또 옥탑방 같은 데였어요. 그리고 내 식구가 이제 거기를 살다 보니까 막 내가 다니고 싶은 연기 학원은 이제 정말 끝에서 끝인 거예요. 버스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보통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럼 그거를 쫙 타고 가는데 한 번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의외로 예민한 체질이라 이렇게 버스 같은 데서 잘 안 졸라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하루에 거의 3시간씩밖에는 못 자니까 왜냐면 일하고 연기학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3시간 정도밖에 못 자니까 이제 너무 졸렸나 봐요. 근데 깼는데 분명히 좀 전에 멈췄던 정류소인데 또 그 정류소 방송이 나오는 왜 그러죠? 정신을 차려보니까 한 바퀴 돈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요즘 같았으면 바보 이러면서 막 웃어넘길 수도 있는 일인데 그때는 막 눈물이 툭 터지더라고요. 막 얼마나 서러웠을까. 근데 막 그때는 또 희한하게
주방장님이 그렇게 또 악독했네. 그렇게 나를 구박을 했어. 근데 막 순간 또 혼날 거 생각. 지각을 하면 내가 또 얼마나 또 아침부터 네. 그 싫은 소리를 듣고 또 일을 하루를 시작해야 될까를 생각하니까 막 혼자 막 서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울면서 다시 버스를 나이에. 타고 갔어요. 근데 그 거기가 또 서빙만 하면 안 됐고 그런 데는 또 막 정말 아기 머리통만한 양파를 하루에 거의 많이 쓰니까는. 이제 서빙을 하다가 조금 점심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또 주방에 들어가서 양파를 까야 됐어요. 처음에 적응이 안 되면 막 냄새도 엄청 많이 배고 막 손톱 밑이 쓰라리고 눈물도 많이 나고 근데 그러다가 또 이제 연기학원을 가면 좀 그 당시엔 또 애들이 막 이제 냄새 날까봐 약간 연기하는 뭐 친구들 또 다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바로 가고 싶은데 어떨 때 또 손님이 밀리면은 또 늦게 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는 진짜 힘드니까 저절로 많이 먹었는데도 힘들어서 막 살이 거의 한 10kg 정도 막 빠지고 그럴 정도로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활을 줄곧 했었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나중에는 감사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진짜 배우라는 직업을 택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더더욱 느낀 게 정말 경험은 과학이구나. 내가 네. 물론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연기를 할 때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네. 이왕이면 내가 여러 경험이 있어서 내가 해본 건데 예 그런 거는 눈빛 자체가 달라져요. 나를 여과돼서 내 안에 통과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의 정서적 기억을 정말 정말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감사 기도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내가 또 그런 시절이 없었다면 내가 배우라는 직업을 내가 택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가난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출산드라에서부터 막대먹은 영예씨 지금 해갖고 돈을 좀 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힘들게 옥탑방에 살면서 엄마를 위해서 그걸 썼단 말이에요. 어머니를 위해서 아파트를 사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았을 텐데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저희 어머니가 더 대단하신 게 20년 동안 하드 8개로 돌려막기로 살았어요. 저희가 정말 왜냐면은 어떻게 뭐 누구 하나 뭐 다들 각자 살기 힘들고 바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로망이 있었어요. 이제 만약에 내가 돈을 벌게 되면 일단은 빚을 엄마 빚을 내가 갚아드리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엄마도 이제 오빠 있고 밑에 남동생이 있다 보니까 네. 딸이 저 하나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여자 대 여자로 그렇죠. 이렇게 느끼시는지 그래도 이런저런 얘기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 티를 안 내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조금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20년 동안 워낙 이제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오늘은 또 어떻게 그 빚을 돌려막을까 그 생각을 좀 안 해봤으면 하는 거 그리고 하나의 또 작은 소망은 지갑을 열었을 때 만 원짜리가 좀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항상 하루하루 연명하듯이 불안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돈을 한번 빼서 한번 당당하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뿌듯함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이게 소원이었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이제 소망을 갖고 있었죠. 제가 조금 잘 되면 혹시나 이제 돈을 좋은 기회 벌게 되면 빨리 일단은 빚을 갚아서 엄마의 좀 그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와 진짜 제가 생각해도 진짜로 요즘은 사실 통장 정리도 거의 막 한 6개월 만에 한 번 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저는 매일 찍어봐요. 매일 가서 찍어봐요. 이해돼요. 그때는 출산드라를 했으니까 한 달마다 방송국에서 들어오는 돈보다도 또 그 외에 뭐 CF라든지 뭐 이런 목돈들이 올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찍어봐요. 그러면은 제 기억으로도 어떨 때는 진짜 막 CF 같은 거 찍고 이러면 뭐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3천만 원도 막 2천만 원씩 나오죠. 들어오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진짜로 제 기억으로도 제가 한 2,960만 원을 3천만 원이다 이러면 무조건 송금했어요. 그러니까 한 40만 원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자기 살 돈만 남겨. 옥탑방 한 달 14만 원에 뭐 수도세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한 그러면 그때까지도 그 미아리에 있는 옥탑방에서 우리 이 대목이 무조건 박수 한 번이네. 정말 이런 인수신지 몰랐네. 그래서 빚 일단은 빨리 갚아야
네. 조금 그래도 네. 마음이 놓이실 거니까 해서 네. 근데 빚이라는 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0에서 시작하면 돈이 모이는데요. 네. 진짜 빚에서부터 마이너스부터 시작하면 이게 끝도 없거든요. 그래도 감사하게 메꿔도 메꿔도 잘 안 되잖아요. 예. 제가 또 특수한 나름 직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예, 보내서 일단은 빚을 청산한 후에 이제 나오실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작은 아파트를 이제 이렇게 했죠. 현숙이가 너무 보고 싶다 이러면 항상 마음 아픈 말을 해. 돈 많이 벌어다 주고 하니까 좋아 보고 싶다 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그러는데 좀 딸이니까 맘맛하죠. 뭐 어디 가도 모든 생활하는 게 불편하지 않고 편하니까 예. 뭐 제일 보고 싶은 게 좀 현숙이 보고 싶죠. 현숙 씨가 그래도 공연계에서는 유명인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분. 아니 왜냐면 네. 부산의 경성대 영영과 출신이면 네. 그냥 탑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부산에서는 저희 학교가 좀 예술대 쪽이 유명해요. 최고였고 네. 네. 그런 사람이 서울에 와서 옥탑방에서 계속 살아갔다는 이 사실이 이건 정말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행복지수가 그때가 오히려 더 높을 때도 많았어요. 우리 지금 옥탑방에 그게... 사시는 분들이 이거 다 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고시촌에 있는 분들도 그 행복지수가. 그 저희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진짜 이렇게 좀 그래도 꾸준히 믿어오셨던 분들의 공통점이 긍정의 네. 힘이거든요. 감사의 힘이요. 감사의 힘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아 이게 또 다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오히려 기대를 하잖아요. 네. 아 얼마나 또 좋은 저기를 주시려고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실까라는 아. 그런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옥탑 방 치고 굉장히 채광이 좋았고요. 바로 옆에 네. 그 옥상이 함께 있으니까 마당 운치가 있었어요. 그 골목이 미아삼 거리가 또 막 시장 있고 막 이래가지고 뭐라 그래야 될까?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연기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선생님들한테 배웠던 게 교수님들도 그랬고 배우는 관찰이 기본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항상 뭐 시장이나 그런 길도 막 곱창집 있고 막 이랬어요. 맛있는데 그 집. 그 집 맛있는데.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맛있는 걸 좋아해요 저는. 갑자기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많이 먹는다기보다는 저는 맛있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은 시장 가면은 굉장히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면 캐릭터들도 다양하고 네,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았고 네, 되게 또 가까운 곳에 가서 바로바로 바로 시장도 보고 신선하고 뭐 이런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도 좋았어요. 네. 오히려 또 좀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또 앞으로 그려질 내 인생의 그 미래 모습이 어떨까에 대한 기대감이 더 나아지겠지. 너무 설레고 너무 지금 현재도 알고 앞으로 미래도 짐작할 수 있고 지난 과거를 확실하게 아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갑자기 무서워지시네요. 지금 그 아름다운 행적들을 증명해 주실 분이랑 저희가 전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 진짜요? 네. 정말? 한번 연결해 볼까요? 저희가 불러볼까요? 이건 얘기를 안 하시는데 여보세요? 김정태 씨. 네. 네. 전혀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진짜? 네. 인사 좀 하시죠, 김정태 씨. 왜 이렇게 착한 척 하실까? 여기 김현숙 씨 나와 있거든요. 왜 가 있니? 아니 그 왜 받았어요 전화를? 전화가 놀랬어 지금. 잠깐 저기 쉬고 계셨는데 전화하셨죠? 나도 진짜 놀랐네. 예. 네. 우리 혹시 김현숙 씨 어떤 후배로 지금 알고 계신가요? 뚱뚱한 후배요. 아 진짜. 자 우리 김정태 씨. 예. 아 저하고 며칠 전에 우리 밥퍼에서 같이 밥도 팠잖아요. 최일도 목사님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공손해졌어요. 현숙 씨랑 선후배 사이라고요? 예 예. 아 예. 뚱뚱한 거 말고 할 얘기 없어요? 처음 봤을 때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거 말고. 들어올 때부터. 아 실력 있는 후배가 온다고 그래서 이제 사실. 소문은 아셨군요. 실력 있는 후배라고.
예, 예. 어린이 낸지는 어떤 그 출처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아. 그 실력 있는 후배가 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학교 와서 보니까 아주 참 열심히도 하고 재능도 있는데다가. 예.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몇 년 선배세요? 제가 2년 선배입니다. 오, 나이 차이는 좀 더 나는데 기수가. 아, 네. 2년 선배. 그러면 밥도 많이 사주시고 1년 선배는 아, 좀 까칠하지만 2년 정도 되면 좀 예, 많이 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셨어요? 김현숙 후배 주위로 제가 사준 밥을 안 먹은 후배는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저분이 그때는 부유하셨어요. 연극영화과 치고 저런 부자가 없었어요. 우리 네네. 어린 시절 얘기를 막 했어요. 뭐 예, 옥탑방에 예. 살았던 얘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너무 많이 했던 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그 당시에 예. 그런 걸 아셨었나요? 예, 그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 어렵게 살아가지고 늘 그 알바 열심히 하고 연극 열심히 하고. 예. 그때는 저는 참 열심히 안 했는데 우리 현숙 양이 학교 다니면서. 참 열심히 했습니다. 아, 우리 현숙 씨가 데뷔를 하고 나서 좀 나태해지더라고요. 네. 저 개그 본능을 예. 불살르시는 우리 김정태 씨. 출산 그 드라마로 TV에 나오는 걸 보고 우리 예, 예. 김정태 씨는 무슨 생각을 하시게 되는가요?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그 숨은 실력자이기 때문에 아주 반가웠고 뭐 예 그렇게 놀라울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아. 학교에서 그러면은. 오히려 그 지금 털털한 후배가 화장품 CF 네. 찍었을 때는 어떠셨어요? 엄청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한국 화장품 산업도 이렇게 사양길을 걷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정말 김정태 씨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 개그 본능은 뭐 만만치 않으시구나 선후배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후배들 중에 뭐 다양하잖아요. 아까 전에 뭐 열심히 했다 이러지만 마음속으로 현숙 씨 보면서 아, 이 친구는 이렇게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그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예 지금 제가 영화 찍고 있는 같이 찍고 있는 그 뭐 안고태 감독도 제 동기인데. 하현숙 씨와 같이 찍고 있거든요. 네. 그 친구도 그랬고 다 김현숙은 다 잘 될 거라고 오히려 그 학교에서 저를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죠. 김현숙은 또 연극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예, 다들 그 좋아했습니다. 다 또 네. 인간 사람 그 관계도 좋고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 친구. 네. 지금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시면 부인께서는 질투하거나 왜 이렇게 후배를 친하게 지내 이러진 않으세요 혹시? 우리 집사람이 완전 김현숙 후배 팬이죠. 아, 언니가 네. 저보다 100만 배 더 털털한. 정말 너무 좋아요. 아 그런 말이죠. 김정태 씨. 예. 예. 우리 현숙 씨도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예, 예. 아, 좀 미안한 마음 안 드세요. 좀 좋은 남자친구도 좀 소개해주고 그렇게 하세요. 이왕이면 연하의 남자로. 몇 번 저 어린이 한번 해볼까 하고. 예. 준비만 마음에. 하고만 하고 이제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조금 네가 좀 더 벌어라. 네 벌이가 이렇게 나아지고 한번 네, 해보자. 그렇게 이제 서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와 진짜 같이 모든 걸 아신다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농담 속에 진짜 정말 친하니까. 네. 친하니까. 진짜 어떤 말도 상처가 안 되는 사이. 친오빠처럼. 그럼요. 네. 그럼 혹시 김정태 씨. 예. 그 옆에서 보시면서 아 우리 현숙이가 좀 요거는 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시는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 현숙 양이 이제 연기를 뭐 좀 더 이제 활동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연극도 좋고 영화 드라마에 좀 더 다양하게 좀 이렇게 좀 더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조금 더 우려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그 나이 먹기 전에 빨리 또 좀 좋은 남자를 만나서 예, 결혼했으면 하는 그런 또 이 오빠의 마음이 있죠. 예. 아, 그러니까 노력을 좀 하시라고요. 김정태 씨. 예.
우리 힐링 토크 회복에도 출연 좀 해주세요. 약속 좀 해주세요. 네. 방송에 나가니까 녹음된 네. 거죠? 네. 나오겠네. 오빠에게 한 말씀. 오빠에게도. 예. 아니 뭐 또 우리 또 부산 사람들끼리는 또, 또 약간 사투리로 그렇다이가 뭐 이런. 예. 서로 낯 뜨거우니까. 네. 뭐 지금처럼만 잘 해서 누가 아니 그 원래 얼마 전에 같이 그 촬영장에서 보기로 했는데. 진짜. 에휴 진짜 저 사람 내가 그때 또 아기가 좀 아파가지고 못 나와서 미안해서 아픈 조만간... 것도 아픈 건데 뭐 그렇게 서울에 있을 땐 내려오라 그러더니 갔더니 또 본인은 일본 갔다더만 예예 예. 일본 가셨다더만 올해는 좀 더 자주 보자고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저기 좋은 소식 들었는데 그 7분방의 선물이 김정태 씨 연기 때문에 400만을 넘었다는 얘기가 맞죠? 아이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선배님들이 이제 잘해주셨어요 제가 바포에서 봉사하신 그날 예예. 예. 그날 밤에 심야 영화관에 가서 보고 왔잖아요. 아유 약속대로.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러는지요. 네. 아, 천만 돌파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7번 방의 선물 잘 되길 바란다는 말. 지금 이미 부산 말로 한번 이렇게. 아 부산 말은 똑같습니다. 7번 방의 방 계속 잘 돼 있어. 아니 내 선배 나 다 봤다니까 박수 건달도. 너무 잘 되고 지금 벌써 그 두 개만 해도 지금 1,000만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전화 통화 잘 안 돼도 이해해라 앞으로 조금 틈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뭐 말로만 뭐 여러 작품 하면 좋겠다 하지 말고 같이 하자고요 좀.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건강 조심하고요. 네. 예.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야 네. 정말 야. 친하시네요. 네. 정이 그냥 넘치네요. 학교 때부터 네. 왜 보통 학교에도 워낙 네.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다 친하진 않아요. 그쵸, 사실은 근데 이제 소위 진짜 끼쟁이들만 모이는 곳 중에서도 네. 제가 뭐 MC를 보면 DJ 보시고 음악을 또 저분이 되게 섬세하신 분이에요. 저분이 굉장히 음악도 좋아하고 시도 쓰고 그래요. 시? 그래서 저한테도 그 옛날 아날로그 시절 저희가 이제 테이프. 네. 네. 라디오 테이프 있을 시절에 네, 그 테이프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녹음해가지고 저한테 그 제목도 봄 낭송해가지고 그 쓸쓸함과 뭐 아름다움 뭐 이런 식으로 뭐 제목도 하여간 문학소년의 감상으로 붙여가지고 막 저한테 선물해주고 그랬어요 혹시 현숙 씨를 좋아한 건 아닐까요? 정말 좋아했죠 동생으로 정말 서로 그렇게 아니 이렇게 붙어 있는데도 저렇게 사심이 안 생길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에, 저를 정말로 에. 친동생처럼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 주위에 측근들이 있어요 같이 모이면 그렇게 수십 년을 봤는데도 그렇게 서로 뭐 카메라만 없었지 막 몰래 카메라 우리끼리 하고 울고 웃고 난리도 아니에요 너무 재밌어요 뭐 한 MT 갔다 와서도 뭐 또 2박 3일을 저 선배 집에서 같이 놀고 그랬으니까 너무 막 건전하게 진짜 예. 막 게임하고 우리끼리 막 아까 선배다 보니까 네. 뭐 남자친구를 소개해 줄 기회가 있었는데 뭐 없었다는데 그 지금 막대먹은 영예씨에서는 또 이제 짝이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혹시 남자친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다 없다 해요 얘가 갔다가 사라졌다 뭐 싫을 때는 또 없다고도 하고 좀 짜증날 때는 예, 네. 없다고도 하고 현숙 씨 좋을 때는 있다고도 하고 어떤 남편 상황을 꿈꿔요 남편이 이런 사람 되어주길 바랍니다 배우자 배우자기도 하세요 예 하죠. 해야죠. 예, 그 기도 대로 된다니까. 중보할 테니까 정말 어떤 사람. 아무리 바빠도 지금 새벽 기도 나갈 판이에요. 제가 그럼요. 예. 어릴 때는 이제 환상이 많잖아요. 이제 뭐 내 남자는 뭐 이왕이면 나도 좀 어렵게 살았으니까 집안의 가장으로 살았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좀 능력 됐으면 좋겠고 뭐 얼굴도 이왕이면 이랬으면 좋겠고 뭐 착하고 자상하고 뭐 이랬는데 살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제 내려놓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란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10개 중에 그래도 좋은 점이 있으면 조금 안 좋은 점은 서로 보완해 가면서 살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에 의해서 저는 이제 좀 제 일을 일단은 저도 워낙 사랑하고 앞으로도 계속 건강이 허락되는 날까지는 정말 계속 할 거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제 일에 대해서 조금 존중해주는 당연히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좀 이렇게 좀 푸근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로 보면은 막 연애를 만나서 이렇게 확 잘 막 이렇게 리드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뭐 이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리드 당하고 싶고 오히려요. 네. 영애 씨랑 비슷하네요. 그럼요. 좀 저도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한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을 네. 하고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는 집 앞벌이나 잘했으면 좋겠고. 어, 전 손 안 벌리고 그냥 정말 자기 일 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네. 성실한 맞아요. 게 좋은 것 같아요. 성실하고 네. 서로 예. 네. 딱 됐네 이제. 네, 그냥 네. 자상하고 그냥 그러면 좋겠어요. 되게 많아요 지금 벌써 네. 성실하고 자상하고 자기 네. 그 정도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은데 그죠? 네. 우리 시청자들 당연히 믿음은 같이 있었어요. 같이 기도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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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대 자상스러운 크리스천 그리고 좀 오래가는 크리스천 언니 되기 위해 영향력 있는 또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 우리 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좀 많이 해요. 저도 또 제가 감사하게 좋은 달란트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요. 받은 만큼 굉장히 좋은 시대에 제가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받은 어떤 달란트를 굉장히 좀 협력해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좀 끼쳐서 예, 특히나 이제 많은 기로에 있는 좀 청소년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그런 삶을 살아보다 보니까 이제 인생에서 터닝포인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슴 깊이 알고 절절히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청소년들 그래서 멀리 꿈도 제가 원래 어머니처럼 함께 꿨던 꿈인데 그 청소년들 수영관을 요즘은 이제 막 산업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로 너무나도 기계도 많이 발달하고 했지만 오히려 정서적으로는 반대로 좀 척박해진 네, 느낌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 우리 현숙 씨가 한국의 오프라 윈프리가 되기로. 그래서 네. 정말 가장 네. 영향력인 네. MC 이왕이면 예. 또 예. 연기자 많이 좀 예. 나눌 줄 알고. 그 여자가 또 정말 나눌 줄 알잖아요. 예. 그런 나누 활동도 꼭 하고. 네. 네. 그래서 네. 그 친구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지금은 힘든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네. 오히려 그런 청소년 수양관 나중에 해서 그런 꿈도 이제 지금 갖고 있죠. 예. 너무 훌륭하시다. 꼭 이런 식을 바라고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특히 이렇게 영빨 좋으신 분들 굉장히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왕이면 우리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이왕이면 전문가가 또 평신도 분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네. 영빨이 좋으십니다. 하나님의 직통으로 내. 자, 그러면 마무리하는 의미로 하느님께서 네. 현숙 씨의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왜 이끌고 계실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아닌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사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막 미치도록 이쁜 기준의 얼굴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다고 태어날 때부터 정말 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뭐 남부럽지 않게 좀 편안한 생활을 살 수 있었던 삶도 아니었고 뭐 그렇다고 뭐 소위 이제 쉬운 말로 뭐 돈이 있거나 백이 있거나 제가 배경이 좋았거나 뭐 외모가 뭐 미치도록 이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지만 아 이런 친구도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으니까 나타내셨으니까 제가 진짜 교만함을 진짜 많이 버리고 주신 만큼 다시 제가 이렇게 베풀어야겠죠. 아, 네. 그렇게 쓰시려고 그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어머니 저희가 부산에서 다니던 모교 교회에서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굉장히 저희 어머니한테 와서 간증을 많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는 근데 가난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지금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입으로 얘기하거나 저희 집에 직접 와보시지 않고는 조금 환경이 그랬는지를 모르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뭐 당당하게 또 예배 끝나면 같이 차 한잔 마셔요. 이러고 이제 집에 오시고 이제 내심 놀라셨나 봐요. 겉으로 티는 못 내도. 그래서 이제 속으론 좀 비웃었대요. 나중에 그 고백을 다시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소에 믿긴 하지만 이제 나태해질 때도 있고 아무래도 믿다 보면. 근데 저는 저희는 삶에서도 굉장히 작고 큰 기적들을 저는 삶에서 많이 느끼고 살았거든요. 네. 경험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진짜 예를 들면 그런 옥탑방을 갔는데 어머니가 너무 가슴 졸이고 계시다가도 원래 생길 곳이 아니었는데 버스가 안 다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위험한 곳이었죠. 근데 2주 만에 갑자기 저희 집 앞에 버스 종점이 생기고
모세 홍해 기적만 기적이 아니라 저희는 버스 종점이 생긴 게 우리 삶에서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왜 이랬냐 이랬더니 그 기사분들도 모르겠다. 우리도 너무 황당하다. 이게 지금 일로 지금 올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가 학창시절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어. 막 우리가 다칠까 봐 네. 막 위험하니까 막 차들이 막 고속도로처럼 달리고 그럴 건데 그런 뭐 작고 큰 기적들을 저희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희는 뭐 너무 당당했는데 이제 그분들은 속으로 되게 좀 아이고 뭐 이런 집에서 뭐 그렇게 뭐 잘났다고 자식들이 뭐 이렇게 되겠어? 이러셨대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기도만으로도 나름대로 이제 오빠도 이제 지금 피부과 의사 대학병원에서 지금 교수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교인분들도 이제 이게 진짜로 믿음만으로도 되는구나를 네. 느끼셔서 어머니한테 와서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하시더래요. 네. 정말 솔직히 자기들은 믿지 않았다고. 네. 근데 정말 믿으니까는 되는구나를 봤다고. 아, 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어쨌든 많이 받은 만큼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아, 네. 제일 기분 좋은 게 요즘에 연예인이다 이제 힘들어서 인생을 끈을 놔버리는 분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현숙 씨가 얘기했던 개그에서 출산들에서 정말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것처럼 본인도 창대하시고 또 그 네. 사람은 마음껏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앞날이 더 멋진 일 그리고 정말 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로 예. 차고 넘치는 축복에 함께할 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요 네. 현숙 씨한테 출산드라처럼 네. 한번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출산드라를 키우다 보기 싫지. 축도를 조금 거시기 해. 나를 그렇게. 근데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짜 우리 선배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느낀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내 요즘 너무 힘드니까 좀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도 풍족함 주시고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그 기도만. 딱 들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조금 인생의 끈을 놓고 싶거나 이럴 때도 있지만 당장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은 그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와 믿음을 주시는 거지 막 당장에 막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걸 주시지 않는다는 거를 조금 착각을 많이 이제는 설교자가 되셨어. 아니, 그러니까 모르시고 나를 그렇게 빵빵해 그냥.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그러면 내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하면 아멘. 일단 세상도 변화돼 보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긍정적인 이 에너지들이 가다 보면 결국은 돌아봤을 때 많은 일들이 변화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당장에 뭐가 없더라도 네. 네. 우리 현숙 씨의 회복의 흔적을 남기러 우리 모두 한번 축도 안 하고 가실 거예요 목사님? 이것으로 축도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현숙 씨의 회복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주님이 네. 그동안 이 딸과 함께하신 흔적이고 네. 많은 우리 시청자들의 회복을 위한 소리가 되니까 질문을 해보네요. 예. 여기 가운데 영광입니다. 되게 손까지 예쁘고 그리고 특히 우리 네. 김현숙 씨가 영화 때 입었던 옷이 네. 그 황정민 씨가 입었던 옷보다도 더 비싸게 경매에서 팔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것도 그런 사 입고 싶을 정도로 네네네. 평상시에 정말 패션 감각이 좋아. 제가 이 프린팅도 제가 일단 한 1억 이상에 팔려서 좋은 곳에 쓰일 거야. 정말 말이 씨가 됐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의 회복을 위하여 내민 우리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딸의 손입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기도하며